안녕하세요. AI 버추얼 인플루언서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있는 네오엔터DX의 권택준입니다. 혹시 이 광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얼마 전 고인이 되신 송혜 선생님의 야놀자 CF입니다. 저희 네오에서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2탄 강호동 CF도 이게 영상 제작 영상 재생 좀 장구! 야놀자 해! 2탄 강호동 CF도 저희가 제작했습니다. 요즘 TV에 종종 나오는데요. 이렇듯 버추얼 인플루언서는 이미 우리 삶 곳곳에 있습니다. 요즘은 버추얼 인플루언서가 그야말로 대세입니다. 시장 상황도 매우 좋습니다. 매년 32.5%씩 시장이 커져서 2025년에는 사람 인플루언서를 추월하여 무려 14조 원 규모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저희 네오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엔터테인먼트 인더스트리는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아이돌 그룹을 하나 만드는데 무려 109억이 들어가는데요. 이 중에서 94%인 103억이 연습생 시절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아이돌이 되고 나서도 뭐 학폭 이슈가 터진다든지 열애설이 터지면 활동을 중단하게 되고요. 아무리 인기가 좋아도 계약 기간이 7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SCM 관점에서는 아주 리스키한 산업이죠. 하지만 버추얼로 하면 이런 부분이 말끔하게 해소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해소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약 88% 정도의 그 절약 효과가 발생을 하고요. 콘텐츠 제작과 동시에 바로 수익 대비를 하고 수익이 가능한 이런 산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꽤 할 만한 산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2021년에는 유명한 버추얼 인플루언서들을 기업에서 모델로 기용했었는데요. 기업들이 바보가 아니죠. 2022년부터는 모든 회사들이 자체 버추얼 인플루언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작을 저희 네오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대 구분을 해봤습니다. 1세대 2D 형태는 일본에서 오타쿠들한테 좀 인기가 좋았었고요. 2세대 3D 형태는 한국에는 아담이 있었죠. 근데 망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활동하고 있는 버추얼 인플루언서들은 모두 3세대인데요. 이 3세대 버추얼 인플루언서는 몸은 사람을 촬영을 하고 얼굴을 3D로 바꾸던가 아니면은 딥페이크 방식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작 방식은 세 가지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저희 4세대 만든 게 저희 네오 버추얼 휴먼이고 저희만 4세대 버추얼입니다. 자, 그러면은 3세대 버추얼 인플루언서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여성은 LG의 버추얼 인플루언서 레아입니다.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사람처럼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CES에 등장했던 이 영상을 보시면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3D 캐릭터 특유의 언캐니 밸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LG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뭐 좌측의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롯데의 루시인데 마네킹처럼 굉장히 뻣뻣하죠. 그리고 오른쪽은 그 네이버와 자이언트 스텝이 만들었던 이솔인데 뭐 인형 같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그 영상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네오 버추얼 인플루언서는 실제 사람 이게 왼쪽이 그 악동 뮤지션이거든요. 실제 사람과 비교를 해도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럽습니다. 오히려 실제 사람보다가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3D로 얼굴을 제작하게 되면은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캐릭터를 하나 만드는데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캐릭터를 만들고 나서도 콘텐츠를 제작할 때 보통 한 1, 2개월 정도 이 후보정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은 직관적으로 좀 이해가 되실 텐데 1분에 한 3,600장 정도의 사진을 포토샵으로 보정을 해야 되는 이런 노가다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지만 저희 네오는 이 모든 영상을 48시간 안에 처리가 가능한데요. 뭐 3D 제작이나 실사 촬영 없이 캐릭터 생성, 캐릭터 각도 데이터, 뭐 표정 데이터 생성, 그리고 영상을 분석하고 캐릭터로 이미지 프로세싱하는 전 과정을 AI로 처리를 합니다. 심지어는 실시간으로 변환도 가능한데요. 올해 1월 달에 세계 최초로 라이브 커머스를 성공시켰고 3월 3일에는 GS 리테일과 삼각김밥을 1시간 정도 팔았습니다. 오른쪽에 영상을 보시면은 실제 사람과 함께 저희 큰딸 리아가 삼각김밥을 팔고 있습니다. 3세대 버추얼 인플루언서 중에는 이제 3D 방식이 아니고 이렇게 딥페이크 방식으로 제작하는 것도 있는데요. 딥페이크 방식은 지금 보시는 이 여성의 얼굴을 촬영을 해서 몸에다가 이렇게 딥페이크로 합성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하면은 원하는 얼굴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고객사에서 뭐 쌍꺼풀을 없애달라고 하거나 눈을 더 크게 해달라고 하면 이러면은 그런 여성을 찾아야 되는데 뭐 그런 여성이 있을 리가 없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이런 뭐 설정값에 따라서 한 달에 수천 개의 이런 캐릭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여성을 그리고 이런 AI가 만든 사진 한 장이 있으면은 실제 사람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AI가 만든 이미지가 꼭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구글에서 다운받은 저런 여자 사진이 한 장 있으면은 실제 사람처럼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런 사람 사진이 아니더라도 뭐 만 원짜리에 나오는 세종대왕님도 저희가 모시고 와서 CF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쟁사에 비해서 이 자연스러움과 속도 면에서 압도적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고객사를 만날 때 원하는 얼굴로 뭐 짧은 영상 샘플을 하나 만들어줄 수 있냐 해가지고 그날 밤에 바로 보여드렸더니만 다른 회사들은 한 달 이상 걸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만들어줄 수 있냐 하시면서 바로 계약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빅데이터 분석, 카이스트에서 인공지능을 공부하였고 최근에는 카이스트에서 MBA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6년 전부터 제가 정지된 이미지를 인공지능으로 자동으로 애니메이션하는 연구를 계속해왔고 작년에 이 인공지능 버추얼 인플루언서 기술 개발에 성공해서 이제 사업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현재 이제 MIT 박사 출신의 김준모 최고 AI 책임자가 개발팀을 이끌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버추얼 인플루언서 제작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렉스 TV CMO 출신의 이화영 엔터테인먼트 CMO 그리고 SM 엔터와 CJ E&M 출신의 임준현 비주얼 아트 디렉터, 디시톰 엔터 코파운더인 김건우 엔터 부문 CSO가 엔터 부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해외에서도 많은 오더가 들어와서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아마존과 삼성전자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비브 스튜디오에서 CMO를 역임한 스캇을 부사장으로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버추얼 연기자와 가수를 키우기 위해서 드라마 영화 제작사 및 뮤직 엔터를 자회사로 설립을 하고 있는데요. 영화 드라마 제작사 쪽은 안시성과 널 기다리며 등으로 유명한 영화사 수작가 조인트 벤처 설립을 하고 있고 현재 뭐 드라마 4편, 영화 19편, 애니메이션 2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뮤직 엔터 쪽은 워너뮤직의 힙합 및 DJ 레이블인 285 랩스랑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고 있는데요. 285 랩스는 이제 가수 쇼네 소속사이면서 국내 힙합 및 DJ 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레이블입니다. 저희는 캐릭터 제작부터 콘텐츠 제작 전 과정을 모두 저희 네오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라이브 커머스를 성공시키면서 수많은 기업에서 문의가 왔고 현재 뭐 크래프톤, 제일기획, LG 패션, 한국관광공사 등 국내외의 12개 대기업과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한 버추얼 인플루언서를 바탕으로 커머스 쪽으로 확장해서 뭐 캡슐 커피, 패션, NFT 등으로 확장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 목표는 100억 원입니다. 저희 첫째 딸 리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아까 라이브 커머스를 성공시키면서 갑자기 유명해져가지고 뭐 방송 3사의 뉴스에도 출연하고 홍보대사 활동을 하면서 최근에 음원을 출시해서 가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년 모델료는 1억 원 이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은 크래프톤의 전속 배틀그라운드 그 크래프톤의 전속 모델인 미니인데요. 현재 8주 만에 팔로워 4만 6천 명을 돌파하였고 배틀그라운드 그 게임 내에서 연예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뭐 KBO, 청춘 힙합 페스타, 뭐 하이버, 레노바 등 수많은 CF를 촬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뭐 KBS의 아육대에도 출연을 했습니다. 이번 추석에 방송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의 이 여리지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국관광공사가 뭐 손흥민이나 BTS 같은 국내 최정상급의 스타들만 모델로 기용을 하는데 한국을 글로벌리 이렇게 홍보하는데 버추얼 인플루언서를 기용했다고 해서 굉장히 뭐 이슈화가 돼서 MBN의 뭐 뉴스 사이트 같은 데도 다뤄지고 현재 부산 레저관광 CF, 연천군, 평창군, 옥천군 CF, KBO, 청와대 CF 등의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딸이랑 첫째 아들인데요. 삼성전자에 입사를 했습니다. 이 친구는 뭐 공대 오빠 스타일로 좀 제작을 해달라고 해서 좀 잘생겼지만 꾸미 먹고 순수한 마치 저 같은 스타일로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넷째 딸은 삼성전자에 다닐 법한 MZ 세대로 톡톡 튀는 캐릭터로 제작해달라고 해서 뭐 그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 가랑 오른쪽에 있는 건 실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딸은 타타데오 상용차의 미즈센인데요. 1월 달에 타타데오 상용차 신차 발표회에 단독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했었고 그 당시에 가로 30m, 세로 6m 정도 화면에서 20분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했고 이때도 끝날 때까지 모두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드라마에 출연한
에도 있는데요. 작년에 방영됐던 JTBC의 드라마 날아올라라 나비가 대만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뭐 주요 등장인물 중에 이게 이제 버추얼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 이제 학폭 이슈가 터지는 바람에 다 캐릭터로 변형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AI 버추얼 인플루언서 생산 기술은 제가 뭘 잘못했나요? 생성 기술은 개발이 완료가 되어서 상용화하고 있고 추가로 바디와 목소리를 하는 기술을 내년에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디즈니처럼 되는 게 꿈입니다. 저희도 AI 버추얼 인플루언서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디즈니처럼 회사를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올해 미국 애틀란타와 싱가포르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미국 현지 법인은 소니 뮤직의 레이블인 아이너 스튜디오와 합자 법인 설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B2B와 커머스로 나눌 수 있는데요. B2B 쪽은 대기업과 파트너십 계약을 맺어서 장기 계약으로 하고 있고 또 뭐 CF 촬영, 화보 촬영, 뮤직비디오 등은 건바이건으로 따로 계약을 진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을 100억 원을 시작으로 해서 2023년에 500억, 뭐 2024년에 2000억 해서 2025년에는 매출 5000억을 달성함으로써 IPO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네, 비프리 버추얼 인플루언서로 세상에 자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오엔터 DX 권택준 대표님이었습니다. 이어서 투자자분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발표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음성들은 녹음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뭐 휴멜로나 네오사피엔스의 기술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희가 이제 버추얼 인플루언서 사업을 하기 전에 인공지능 음성 합성 기술로 뭐 오디오북 자동 생성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뉴스 자동 스트리밍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것도 개발해서 저희가 인공지능 음성 합성 기술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저희가 엔터 쪽으로 오다 보니까 뭐 인공지능 음성 합성 기술로는 그렇게 막 실감나는 이런 더빙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뭐 그런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더빙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사람 목소리로 더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저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저 인공지능 그 음성 합성에 관심이 많은데 혹시 향후에도 이쪽 비즈니스에 좀 이렇게 역량을 발휘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네, 저희가 이제 내년까지 아까 그 기술 개발 마일스톤에 보면은 네. A의 음성을 B의 음성으로 이렇게 컨버트 시키는 기술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내년에 완성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교하자면 슈퍼톤하고 좀 비슷하게 갈 수도 있나요? 맞습니다. 저희가 2020년에 그 기술을 개발하다가 말았거든요. 조금 뭐 쓸모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쓸모가 생겨가지고 다시 개발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나올 텐데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실제 버추얼 인플루언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사람이 네. 사람이 일단 인정을 채워지고 그 위에 이미지를 씌우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네. 네오에서 하시는 것도 그런 방식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네, 그게 가장 효율이 좋기 때문에 사람을 촬영을 하고 이제 얼굴 부분을 캐릭터로 변형시키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뭐 사실 3D로 제작을 해서 3D를 움직이고 나서 얼굴을 자연스럽게 사람으로 변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 바디 부분이 좀 부자연스럽고 그다음에 제작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최근에는 다 사람을 촬영을 하고 캐릭터로 변형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장 밑에 목소리를 이제 음성 복제를 통해서 제3자의 목소리로 변형하는 이 기술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다면 이상으로 네오엔터 DX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